구독자 여러분, 오늘은 조미아가 금산을 왔답니다. 근데 여기 와갖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금산에 호피가 한 점 있네요.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 점 탐사를 했을게 보여드릴게요. 이거 이 금산의 호피답니다. 그래도 이거 큰 거를 한 점 했죠. 못 써도 기분이 좋습니다. 또 열심히 탐색해갖고 좋은 호피 있으면 보여드릴게요. 여기가 또 호피 같은 게 또 한 점 있네요. 긴가 아닌가는 모르지만 제가 찢어갖고 보여드릴게요. 호피가 긴 것 같네요. 이따가 또 잘 아는 양반한테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. 그래도 빛깔은 이쁘죠. 하얀 빛깔이 나갖고 이쁘네요. 이것이 배고픈가 모르겠네요. 자리를 옮겨갖고 또 한 점을 봤습니다.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그래도 구경하세요. 이거는 꽃들이네요. 아름다운 꽃들이 한 점 있어서 이렇게 또 탐사를 했답니다. 제가 열심히 땀을 팔뚝 같은 땀을 쭉쭉 흘리고 이렇게 또 치즈를 했을게 또 잘 보세요. 지어피도 죽고 골고루 그냥 했습니다. 이 호피는 물탐을 했더만 때가 끼었고 이렇게 시커무네요. 이걸 깨고 싶으면 빛이 나왔고 아름다운 무늬가 나왔고 했네요. 이거는 지호피인데요. 형태가 잘 나와서 이렇게 또 보여드린답니다.
파죽같은 땀을 줄줄 흘리고 이렇게 댕긴게 그래도 소품이라도 이렇게 봅니다. 또 조그마한 소품이 귀엽게 생겼죠. 이런 거라도 많이만 보여주면 고맙죠. 돌이 참 무늬가 진짜 아름답게 나왔네요. 색깔이 너무 아름답죠. 물통을 해놓게 시 카메라고 잘 안 보이네요. 자, 해도 넘어가고 자, 빨리빨리 또 집으로 가야 되겠네요. 해가 넘어가고 자, 캄캄해지네요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